안녕하십니까. 유해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이제 교육이 영원히 바뀌었다. 정말 놀라운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이제 책이 없고요. 그냥 챗GPT만 깔려 있다. 전부 다 아이들이 챗GPT 가지고 그저 숙제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신 배영훈 대표님을 오늘도 모시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배영훈입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기대에 잘 부응하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아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 교육의 르네상스가 왔다. 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AI 교육이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었는가, 이런 이 기사는 AI넷이라는 제가 하는 신문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거의 매일 그죠? 20개 내지 30개의 한국에는 없는 스토리들로 신기술, 신솔루션, 뭐 새로 변화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나와요. AI가 처음 등장한 이래로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왔는데 굉장히 새로운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6월 초에 학교가 끝나자마자 챗GPT 트래픽이 없어졌대요. 방학이 시작되니까 아이들이 챗GPT를 안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챗GPT의 트래픽이 그냥 샥 내려갔다. 정말 놀랍죠. 이제 교과서, 그죠? 옛날엔 참고서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뭐 전과 옛날에 그죠? 이런 그렇죠. 것들. 그런 것이 없어지고 교과서마저도 없어지고 이제 그냥 챗GPT하고 자기하고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이제서 그 이유를 알아내는 거는 어렵지 않다. 학교에서 그죠? 인간관계 이런 거 배웠지만은 직접 수업을 듣고 온라인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AI가 그죠? 최고 파워 유저다. AI를 사용한다. 도서관에 들어가면 모든 브라우저에서 챗GPT만 열려 있고 책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네, 이제 선생님이 사람에서 AI로 바뀌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이런데 그죠? 챗GPT 나온 지 1년 뭐 반 만에 지금 이런데 이게 챗GPT 점점 좋아지잖아요. 매일 좋아지고 매일 바뀌는데 저희는 2029년이 되면은 이제 원 휴먼 브레인 이 AI가 이제 AGI 시대가 오면서 이제 인간처럼 똑똑해지는 거예요. 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인간처럼 똑똑해지는 AI. 2045년이 되면 All Human Brains 지구촌의 90억 명의 머리만큼 똑똑해진다. 그게 이제 싱귤래리티라 그래요. 싱귤래리티 시대가 온다. 2045년. 그래서 아무튼 이 보고서를 쓴 사람들은 슬프지만 사실이다. 아무튼 그죠. 방학이 되니까 챗GPT 아무도 안 써.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책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챗GPT 브라우저만 열려 있다. 하지만 AI가 교육을 민주화하고 개인화함으로써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네.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죠. 아, 긍정적이죠. 가령 뭐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우리 뭐 교과서를 못 사줬다, 전과를 못 사줬다, 뭐 그죠? 참고서를 그렇죠. 못 사줬다, 뭐 가난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요즘에는 뭐 참고서 살 필요가 없고 그냥 인터넷만 되면은 오픈 AI의 챗GPT 무료. 언제든지 누구든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전기만 통하고 맞습니다. 그죠? 옛날에 금수저가 공부를 잘하고 흙수저는 공부할 기회가 없고 이런데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허기가 어렵게 있죠. 그리고 특히 흙수저가 개인 과외를 받는다거나 강남에서 상상도 못 했죠. 대치동에 가가지고 뭐 학원에 다닌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학원은 망합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학원이 사양산업이다. 학원이 필요 없죠. 학교도 망하는데 학교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졸업장이 필요가 없다. 이미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AI하고 다 하는 게 무슨 뭐 졸업장이 너는 2학년 졸업해서 너는 3학년 졸업해서 너는 대학교 뭐 무슨 학과를 졸업해서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오늘 이야기는 오픈 AI 공동 창립자 테슬라의 AI 책임자였던 사람인데요. 안드레이 카파시. 카파시가 AI 토종
이 학교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유레카 랩스라고 네. 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AI, 오픈 AI의 창립자, 그다음에 뭐 구글의 누구 뭐 에드 전부 다 성공하고 나면 맨 마지막은 교육을 가죠. 맨 마지막은 교육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개발하고 이럴 땐 정신이 없지만 교육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면서 네. 후대를 그죠 맞아요.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이제 마지막의 길은 교육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레카 랩스 여러분이 잘 들어놓으셨다가 여기 들어가면 뭐 무료 과정 뭐 돈 내고 하는 과정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만든 과정 자료 AI 교육 조수 역할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페이만하고 리처드 페이만하고 AI 튜터 그리고 물리학도 공부하고 뭐 아주 굉장히 AI를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이 가르쳐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오픈 AI로 보내거나 구글 AI 그죠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네. 유레카 랩스는 이러한 AI 교육 혁명에서 유일한 기업이 아니다. 칸 아카데미 이미 교사 많이 하고 있고요. 콜세라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그죠 스팀이라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수십 개의 회사가 뭐 언어를 학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 네. 이게 이제 요거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요거는 GPT-4o에다가 여기 위에 관련되어 있는 기사에 그림 사진을 그려줘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카파싱입니다. 네. 이 사람이 오픈 AI 자생했네요. 네, 그죠? 오픈 AI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테슬라의 AI 책임자였어요. 네. 그러다가 네. 네. 그다음에 칸 아카데미도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정말 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AI 교사 옛날에는 교사는 앞에 있고 학생들하고 마주 봤잖아요. 이제 그렇죠. 요즘엔 그림이 달라져서 여기는 좀 이렇게 돼 있지만은 교사가 옆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옆에 앞에 컴퓨터가 있고 교사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 네. 옆에 학생들하고 같은 그죠 네, 방향을 보고 예예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챗GPT를 사용하는 모습 전부 챗GPT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클래스룸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 뭐를 얻는다, 뭘 어떻게 한다 학생들이 그죠? 이렇게 20가지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네. 요게 지금 이제 그 도서관에 가면은 아이들이 책이 없다, 책을 안 본다. 그래서 여기 책상에 이게 데스크잖아요. 네. 책상에 책을 빼서 갖다 놓은 아이는 한 명도 없고요. 전부 다 이제 노트북을 보고 다 네. 그렇죠. 네. 네. 그 랩탑 보면서 챗GPT에게 물어본다. 네. 그래서 교육은 영원히 바뀌었다. 누가 뭐 뭐라고 해도 이미 다 바뀌었고 그런 과정에 LLM 101N 뭐 이런 과정도 있고 뭐 그 GitHub에서 무료로 하고 있고 아무튼 유레카 랩스가 오픈 AI 창업자가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AI 교육 르네상스는 이제 AI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도서관에 가면은 책 없다, 책이 없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그 이제 맞춤형 튜터링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집합식 교육이라서 한 선생님이 학생들의 수준이나 또는 학습 능력을 관계치 않고 그냥 그 얘기를 선포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거기에 그 학습 능력이나 그 걔가 어떤 걸 공부하고 싶은지를 다 알아서 AI가 맞춤형으로 튜토링을 해주니까 예, 예, 예. 아주 그걸 개인 맞춤형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반에 10명이 20명이 앉아 있으면 네. 노트북에 가고 오, 너 수학 8하네. 네. 오, 너 수학 2 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같은 반에 있어도 그죠. 뭐 대학교 네, 과정 하는 아이도 있고 초등학교 과정 하는 아이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네. 예. 오픈 AI 창립 멤버 유레카 랩스 출시했고 유레카 랩스는 인간 전문가 지식과 AI 조교를 합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준다. 네. 그래서 지난 2월 개인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카파시가 떠났거든요. 오픈 네. AI를 떠날 때 놀랐어요.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이 그만두나 창업자인데
근데 뭐 금방 나가자마자 그죠 교육 프로그램을 딱 발표하니까 아 이거 그냥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네 한 2, 3년 준비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유튜브 영상도 또 꽤 괜찮아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I 전문가들이 교육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한 사례를 보면은 얀 르쿤 유명한 사람입니다. 얀 페이스북 AI이죠. 창립 멤버 르쿤이 콜세라에서도 지금 AI 강좌하고 있고 제프리 힌튼 딥러닝 공동 창시자고죠. 이 사람도 지금 AI 교육 컨설팅으로 변했고 그러니까 뭔가 탁 시작해서 그냥 성공하고 나면은 마지막에는 교육으로 그죠? 네. 전부 다 가는 거예요. 원래 교수님도 이걸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고 싶어하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네.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그죠? 네. 그죠? 하사미스도 이 사람이 지금 바둑 두는 거 그죠? 그저 뭐죠? 딥마인드 네, 딥마인드 예,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알파고 그렇죠. 이세돌 얼마 전에 이세돌 기사도 제가 실었는데 그죠? 이세돌이 AI가 너무나 중요하다. 처음에는 AI 그 막 인간에게 나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AI가 너무나 중요하다. AI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막 완전히 AI에 몰두하고 있어요. 처음 듣는 소식인데. 그 기사를 AI 넷에 실어놨습니다. 네. 어딘가에 찾아보면 이세돌 인류의 마지막 승리자인데 그렇죠. 이세돌의 변화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카파시는 오픈 AI 떠나가지고 유레카 랩스 만들었고 조금 누구누구 뭐 했고 게시물에 보면은 유레카 랩스를 고급 AI를 활용하여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는 AI 기반 AI 기반을 둔 학교를 만들겠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앤드류는 닉 NG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콜세라 공동 창업자고죠. 이 사람도 스탠포드에서 지금 AI 가르치고 있고 구글 브레인의 창립 멤버였던 파이파이 뭐 또 파이파이 리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또 이거는 AI for all AI for all을 설립했습니다. 여자분이죠. 예, 이런 식으로 교육에 지금 막 몽땅 사람들이 마지막을 투자하고 있고 여기에 또 돈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어디 대학교 가겠어요. 하버드 그렇게 돈 많이 들고 갈 필요가 없이 이런 교육을 아이들이 전부 받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도 효과 있는 게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이게 그 맞춤형으로 인공지능이 TA를 해준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업 성적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그 TA를 AI로부터 받은 사람이 학업 성적이 훨씬 높았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뭐 편리하다 뭐 이론적으로 좋다 해갖고 이렇게 맞춤형 튜토링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습에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아마 더 그 이 트렌드의 그 스피드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얼마를 안다라는 걸 딱 쳐놓고 그죠. 뭐 다 쳐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과정을 수학 과정을 뭐 쳐놓으면서 계속해서 AI하고 그죠. 이게 발전하는 건데 막 칠판에다가 쓰는 선생님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빨리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 사람이 앤드류 닉인데 닉이라고 발음하는지 그런 것 같아요. 콜세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한 분 한국에 초청하려고 하면은 거의 1억 가까이 이러고요. 우리 그 제롬 글렌 박사도 뭐 몇 천만 원에서 5-6천만 원씩 강의 한번 하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아유, 저는 이거 어려워서 몰라요. 뭔지. 파이파이리가 AI for all 이라고 또 만들어가지고 AI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success story 이런 것도 이미 나와 있고요. 파이파이리는 얘는 이제 그 동양 쪽인데, 그죠? 네. 리니까 중국이겠죠? 중국이겠죠. 중국 사업자. 자, 그래서 이제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오픈 AI 창립 멤버 AI 교육으로 전환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교육 DBO 제작팀이 AI로 빠르게 쉽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까지 또 내놨어요. 그런데 새로운 다른 이야기인데 그죠? 네. 뭐가 나느냐 하면은
가이드. 스펠링만 조금 다르게 쓴 거예요. 이제 가이드라는 게 나왔어요. 시간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AI 기반 도구입니다. 이 가이드는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녹화해주고 그 다음에 비디오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도구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예, 가이드 시간 절약. 가이드를 사용하면 교육 비디오를 만들어요. 얘가 그냥 다 만들어져요. 지가 알아가지고. 녹화 편집 과정을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인간이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육 프로그램 만들 때 그죠? 지가 다 만들어주니까 가이드 요 여기만 들어가서 그죠? 네가 네. 해라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예, 참 좋은 게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내가 무슨 교육 그 비디오 콘텐츠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쭉 녹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그 가이드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캡션이라고 그러죠. 거의 자막도 집어넣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거에 대한 요약 정리 같은 것들을 거기다 다 해놓는 거예요. 영상도 막 가져왔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우리가 보고 있다가 아, 이 내용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편집을 하라고 이게 잘 우리가 지시를 하게 되면 거기 필요한 영상도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육 그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예. 아주 기가 막힌 예, 가이드 여러분 네. 기억해 놓으세요. 네, 그래서 정보 공유도 하고 100개 이상의 언어 그다음에 음성을 이게 내가 남자지만은 여자 목소리로 뭐 말하고 싶다 이게 음성을 지금 다 해줘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이드를 사용하면은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한 번 녹화하면 누구나 언제 어디든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다운로드 우선 해야 되겠고 그죠? 그다음에 브라우즈 아이콘 클릭하고 녹음을 종료하려면 아이콘을 다시 클릭하면은 틀어놨을 때 한 번 클릭하고 끝날 때 또 한 번 클릭하면 이제 끝나고. 되게 간편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원하는 대로 또 편집 다 해주고 100개 이상의 언어 그죠? 음성 언어 뭐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웹사이트에 그죠 올려주기까지 해요. 네. 네. 그래서 가이드는 교육이나 비즈니스나 개인 용도로 비디오 만드는 데 정말 좋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교육이 쉽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하면은 뭐 이런 스튜디오에서 그죠 뭐 온갖 거 다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방송 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촬영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뭐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예, 교수님 오늘 그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청자 분들께서 저거가 뭐냐 하고 아마 많이 이제 사용하시려고 예. 노력하실 것 같은데 교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그 이러한 좋은 그 AI 생성 소프트웨어들을 계속 지금 소개해주고 계시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구독하시고 많이 보시면은 예. 도움 많이 되실 것입니다. 네, 네 박영숙 미래TV 네. 그리고 AI 마인드봇 두 개 저희가 지금 AI 마인드봇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 뽕뽕 눌러주세요. 요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죠. 네, 네. 창업자들이 예 가이드는 지금 1,16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굉장하죠. 네. 예 이런 식으로. AI가 우리에게 교육 그리고 교육 비디오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가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AI를 시각적 가이드와 교육 비디오 만드는 방법 가이드에 그죠 정확하게 싹 다 여기다가 설명해놓고 네, 시도해보세요. 네. 이런 것까지 지금 다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제 교육이 세상을 바꿨다. 도서관에 가면은 챗GPT만 깔려있지 책은 한 권도 안 펼쳐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방학 되면은 챗GPT의 그 트래픽이 그냥 네. 급감한다. 이제 교과서 안 봅니다. 그죠? 교수님 안 찾아가요. 그죠? 네. 그리고 특히 과외. 아, 비싼 과외 필요 없습니다. 이제. 쪽집게 과외 이런 거 전부 사양산업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차라리 가이드 이런 데서 이런 거 배우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도움이 된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오픈 AI에서 아까 그죠? 뭐 이 창업 멤버, 창업
창업주였죠. 또 떠나고 어디서 누가 떠나가지고 전부 교육 프로그램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그죠? 좋아요, 뽕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